안녕하세요. 85리터입니다. 오늘은 이제 10월이 됐어요.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이제 캠핑에서 가장 해야 할 것,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불멍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불멍에 필요한 것들, 불멍에 있으면은 좋을 만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드디어 어떤 그 뭐랄까 화롯대를 또 샀습니다. 이번 화롯대가 다섯 번째 구입한 건데 제가 뭐 원래 뭐 중복 투자를 워낙 잘하니까요. 그래서 아마 이번 화롯대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으니까요. 불멍에 필요한 장비와 그리고 새로 산 화롯대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불멍에 필요한 장비는 바로 캠핑 나이프입니다.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불멍 하실 때 어떻게 불을 붙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이런 장작들을 놓고 그 번개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곤 했어요. 근데 또 장작을 사면서 번개탄을 또 사기도 그렇고 또 번개탄을 또 깜빡 잊으면 또 슈퍼에 다시 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솔직히 약간 불멍 하는데 좀 짜세도 안 나고 해서 곰곰이 보다가 이 캠핑 나이프를 샀습니다. 뭐 캠핑 나이프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브랜드도 있으실 거예요. 뭐 기본적으로 거버를 좀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한 6-7만원 선 정도 해요. 거버 나이프가. 그래서 뭐 저는 우연히 찾다가 2만원짜리 그 이 나이프를 샀습니다. 지금 한 세 번째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뭐 스크래치 많이 났고요. 두께는 4mm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뭐 나쁜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작 펼 때만 쓰거든요. 그래서 장작을 우리가 장작에다가 불을 붙일 때 이 장작이 좀 얇아야 돼요. 근데 얇지 않고 두꺼운 상태로는 뭐 물론 종이컵이랑 뭐 식용유 부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요 캠핑 나이프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불멍하는 데 있어서 불 붙이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장작을 한번 쪼개 봅시다. 쪼갤 장작이랑 그리고 이 나이프를 때릴 장작 요것만 있으면 돼요. 딱 가운데 갖다 대고 요 면에다 찍어주면 될 거예요. 보통 뭐 여기다가도 때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딱 뭐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. 아주 그냥 뭐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더 두꺼운 나무를 대놓고 하면 더 좋겠죠. 대놓고 좀 더 얇게 제가 참 이런 거는 부시크래프트 하시는 분들만 구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쓰니까 정말 편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장작을 좀 더 얇게 해서 많이 준비해 주세요.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. 요거 장작 이렇게 쪼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딱 그냥 한 방에 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 쌓이는 것 같아. 어떻게 된 게 자 이렇게 쪼개졌으면요
쪼개진 장작을 가지고 왜 우리 그 페더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.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잘 안 되네. 칼을 더 잘 갈아야겠어요. 자, 이렇게.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. 굳이 이런 모양이 또 귀찮으시다 그러면 일단은 잘게 쪼개주세요. 무조건 잘게 쪼개야 불이 잘 붙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일단은 장작을 잘게 쪼개주시고. 네,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습니다. 이거 뭐 다이소나 뭐 롯데마트 이런 데서 파는 거거든요. 파이어스틱이라고 착화제인데 이거 아주 괜찮아요. 일단은 불 붙이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제가 이번에 다섯 번째 구입한 스토브입니다. 그동안에 접이식 스토브였다면 이번에는 솔로 스토브랑 거의 좀 흡사한 그런 스토브예요. 제가 뭐 브랜드까지는 제가 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브랜드까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런 비슷한 그 모양의 스토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동안에 이제 수납 때문에 좀 접히는 그 이 화롯대만 주로 찾았는데요. 이번에 좀 불에 더 잘 타는 장작이 우리가 불멍할 때 말 그대로 불 보면서 멍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불 관리해야 되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또 위험하고 이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솔로 스토브랑 구조가 좀 비슷한 네. 스토브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기본적인 구성은 재받침입니다. 재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 하단이죠. 하단 그 다음에 링, 그다음에 이게 제일 상단에 올라가는 여기다 프라이팬이나 뭐 로치팬 같은 거 넣고 네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. 그러니까 보통 3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3단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나무 장작이 타는 가스까지 같이 연소를 시킨다고 해서 화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구입을 했는데 요 나뭇가지 예, 잘 쪼개진 장작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삼겹살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다섯 번째 구입한 그 스토브인데 이것도 잘 써서 진짜 마지막 스토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보이시가 이게.